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자유세계 국가들을 하나의 조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나토라는 조약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입니다. 당연하게도 현재까지도 있고요. 현재 총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런 군사동맹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태평양판 나토이기도 한 쿼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쿼드에 가입한 나라부터 살펴보자고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이걸 지도로 볼게요. 또 공동선언문도 볼게요. 민주주의적 가치 기반하고 강압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고 건강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기구입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대전략 중에 중국 포위망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기구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쿼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쿼드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2004년에 동남아시아 대지진 쓰나미 피해 복구 협의를 위해서 쓰나미 코어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쿼드가 됩니다. 쿼드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일본이 먼저 요구를 했죠. 2007년에 중국이 미얀마 등 인도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인 성향이 많이 보이던 사업이었어요. 미얀마만 딱 얻으면 인도양 진출 전략 포점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나미 코어 그룹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쿼드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쿼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2007년 9월에 사임하고 또 호주 총리였던 존 하워드 총리도 12월 달에 실각을 하게 돼버려서 쿼드 논의는 흐지부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아시아에 쭉 퍼지게 되니까 일본은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 쿼드 결성에 안간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일본의 국가 전략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와 비슷한 조약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있어요. 쿼드란 조약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쿼드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외교장관급 회의가 아니라 국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쿼드입니다. 쿼드 활동 의제들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포용과 민주적 가치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쿼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는 4개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안보, 공급망, 기술협력, 외교협력이죠. 해양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5일에 프랑스와 함께 인도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군사훈련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나토처럼 군사협력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가 되어 있죠. 또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히토리와 같이 전략 자원들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고 기술협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된 사항으로는 주요 지역에 대한 해적 케이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외교협력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현재 백신협력 같은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이미 상당 부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 하나죠. 중국에 대한 견제. 물론 이것이 단순히 옛날 나토와 똑같이 강대강 대결로 보면 안 될 겁니다. 냉전 시대 때와는 다른 게 현재 중국은 쿼드 국가끼리와도 많은 경제교류를 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큰 상태여서 무식하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는 좀 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쟁 직전까지 가버리는 바람 중국과 일본이 단교를 해버리면 이 사태로 인해서 발생될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안보 위기는 둘째치고 전 세계의 경제 피해가 막심할걸요. 그래서 무턱대고 강대강 대치를 하진 못할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쿼드를 확장시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날이 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호주, 인도도 이런 상황을 공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에게 계속해서 안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이런 패권주의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쿼드라는 겁니다. 바이어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과는 달리 중국 주변국을 중국 견제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는 보다 나은 중국 압박을 위해서 3개국에게 추가로 참여 제의를 했는데요. 바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이 3개국도 중국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쿼드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을 중점적으로 보면요.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입니다. 한국의 수출국 1위가 중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에 적대적인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이 묘해지겠죠.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게라도 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쿼드에 바로 가입
해버리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큰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쿼드 가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내에 중국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쿼드를 버리기에는 또 미국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슬기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쿼드는 계속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면서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아무도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도 슬기로운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